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청중이 어느 분들인지를 보는데, 이 KU 프라이드 클럽과 다 관련된 이뭐 선배 교우님들도 있으실 거고, 또 고대 교우는 아니지만 고려대학교에 또 애정을 가지고 또 동행이 되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강의가 되게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쭉 보니까요, 매우 젊은 친구부터 또 우리 연세가 있는 어르신까지 다양해서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근데 그때는 이제 다양한 시각들의 또 맞춤형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연배에 맞는 내용들을 또 흡수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가 후회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길잡이라고 했다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미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무슨 슬라이드일까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건강이라고 돼 있고 행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임상의사로서의 저의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명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당뇨병 전도사, 당뇨인의 평생 벗이라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뇨 관리를 잘 못해서 합병증이 생긴, 예를 들어서 10대에 초반에 당뇨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성인 당뇨가 아니라 소아 당뇨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관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소아 당뇨는 췌장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 시점부터 하루에 네 번씩 인슐린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인슐린 맞으려면 동료 친구들이 있는데도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식사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화장실로 가요. 가서 적어도 5분 정도 혈당 체크하고 인슐린 맞고 뭐 오고 가고 하면 거의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가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놀림 받기 싫어서 주사를 안 맞는다고요. 그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만성합병증이 생깁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도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건 그분들에게 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뇨병 전도사라는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3년째 이제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분, 뭐더 됐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고혈압은 없지만 복부 비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건 괜찮지만 혈당이 좀 올라가거나 혹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예시로 한건 혈압이 있는 50대 남성분인데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회식 자리가 많죠. 또 운동 안 하니까 뱃살이 나오겠죠. 1년 사이 한 3kg 정도 체중이 늘었다. 콜레스테롤, 혈당도 높아졌다는,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친구가 최근에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관리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겠지요. 이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혈압이 높은 거, 혈당이 높아지는 거,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하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입니다. 언론에도 이제 많이 얘기해서 대사증후군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진대사할 때 그런 대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부비만 제가 말씀드리고, 고열 혈당 높아진 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혈압이 높은 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이 관리가 잘안 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소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좋지 않을 텐데 네 개가 같이 있다. 이거를 조금 이제 겁나는 얘기긴 하지만 죽음의 사중주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만 있어도 좋지 않은데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한 사람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이 같이. 근데 왜 그럴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 양식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고혈압이 있을 때 이후에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 혹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가능성. 높아질까요? 높아집니다. 그걸 친척이 되는 병이라고 그래요. 혈당이 높았던 분이 없던 혈압이 생기고요. 콜레스테롤만 좀 높았던 분이 나중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혹은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은 같이 잘 쫓아다녀요. 그래서 좋지 않지만 그 친척인 병 이런 표현을 제가 또 쓰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진단할 거냐? 이 정도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우리나라는 뭐 국가에서도 해주고 우리 병원에서도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보셔야죠. 자, 허리둘레.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는 남자분은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다. 여성분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 이게 위험 요인 하나예요. 중성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성지방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떨까요? 빵, 떡, 감자, 고구마, 과일, 음료수 이런 것 드시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해도 그게 소위 과잉의 칼로리가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그게 지방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혈중에서는 중성지방으로 있고 그게 간에 가서 침투하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의 칼로리 섭취는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쉽게는 저희가 좋은 콜레스테롤 그렇게 얘기해요. 콜레스테롤이면 다 나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희가 LDL 콜레스테롤 그러는데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놈이에요. 이게 높아지면 얘를 붙잡아가지고 얘를 제거시키는 데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상 높으면 좋은데 낮으니까 이게 위험 요인이 되겠죠.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혈압이 높은 거. 윗혈압이 있고 아랫혈압이 있죠. 140에 90 넘으면 고혈압인데 이 대사증후군을 얘기할 때는 그보다 조금 낮은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30에 85 이상이면 혈압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병 기준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공복혈당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저희가 피를 뽑아서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근데 100에서 126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혈압이 없거나 당뇨병이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 요인 하나씩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 가지잖아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사람에서 세 가지 이상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 정도가 대사증후군이 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본인이 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손 들라고 좀 민망하니까 마음속으로 아, 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나라 이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를 가지고 대사증후군이 98년도에 한 25%였는데 2007년도가 되니까 30%. 미국의 대사증후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우리가 훨씬 덜 비만하잖아요. 그런데 대사적으로 취약하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이런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 여기 보시면요. 각각의 위험요인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는 심근경색증.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다 보낸 병이 심근경색증이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조처가 잘 안 되면 치사율이 한 30%가 될 수 있는. 근데 뭐 수령이니까 옆에서 다 의료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담배를 태운다, 당뇨가 있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두 배에서 한 네 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네 가지가 같이 다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 64배까지 올라가고요. 비만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180배, 아 68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180배.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 330배.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친척인 병들이 하나씩 얹어질 때마다 더하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뇨병의 위험도가 한 3배에서 5배. 지금 말씀드린 심근경색증 위험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공복혈당이 높다. 내가 공복혈당은 아직 당뇨 수준은 아닌데 100에서 126 사이 당뇨병 전 단계다. 그러면 이후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7배에서 한 8배 정도.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내가 혈당이 조금 높다고 했다. 그냥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사증후군도 혈당만 조금 높은 게 아니고 복부비만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도가 이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BC 2000년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못 먹던 시대니까 나도 좀 살 좀 쪄봤으면. 이게 이제 소원이었죠. 그러던 게 현대는 어때요? 비만해진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좀 늘씬해봤으면. 그래서 뭐 비만 치료하기 위해서 혹시 싹센다라는 약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싹센다 열풍.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비만 환자들에게 쓰는 치료제인데 주사제인데 그거가 비공식적으로 어디에서 미용 클리닉에서 체중은 정상 체중인데 더 날씬해 보겠다고 젊은 여성들이 처방을 받아서 한 달 약값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비만에 대한 인식이 특히 마르고 싶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서 이게 참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질문을 제가 조금 던져볼게요. 이제 제가 꼭 중간중간에 좀 질문들을 넣는 이유는 강의가 좀 무미건조해지고 졸려질 쯤 되면은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사.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동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는 안 들고 10여 명이 안 되게 들어. 아니다. 물 먹으면 살 안 찐다. 예. 거의 두 배 정도. 되게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안 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마음속으론. 그런데 맞추셨어요. 다수가 맞췄죠. 그러니까 물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는 정말 별거 안 먹는데 남들보다 한 반도 안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살이 찌고 쟤는 나보다 두 배는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고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개인차가 큰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 기초대사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가만히 잠자려고 누워 있어도 어때요? 내가 움직이진 않고 적극적인 칼로리 소비는 안 하지만 내 몸에서는 신진대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소비되는 칼로리가 사실은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거의 70%. 움직이는 거든 제가 지금 조금 눈썰미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도 칼로리 소비를 좀 하는 거죠. 저도 50대지만 배가 그렇게 안 나와 보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제 체중과 허리둘레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대사량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보겠다. 먹는 걸 확 줄여요. 그러면 체중이 초반에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 체중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던 걸 반으로 줄이잖아요. 우리 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응급 상황 아니에요? 평상시 주던 거에 반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몸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가급적이면 칼로리 소비하지 말고 저장하자. 기초대사량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중이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 때는 줄여진 기초 대사량을 소위 상쇄할 만큼 본인이 운동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음식 가지고 체중 빼는 거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려면 거기에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 중에도 칼로리가 있는 애가 있어요. 보세요. 지방이 가장 많은 칼로리를 내죠. 보통 그램당 9칼로리를 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램당 한 4칼로리 정도를 냅니다. 이 땡땡땡은 뭘까요?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일까요? 세자 해가지고 한자 그러면 술 그럴 것 같은데 세자 그러면 알코올 예? 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코올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내는 칼로리보다도 더 많이 내요. 거의 두 배를. 그래서 보시면 나는 밥 별로 안 먹는데 저녁에 소주 두 병을 먹는다. 그러면요. 소주 한 병이 500칼로리 정도거든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주 두 병을 먹으면 거의 네 공기에 육박하는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밥 안 먹는데요. 저녁 난 굶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니 술만 먹죠. 살 찌는 거죠. 밥 네 공기 더 드셨네요.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그램당 칼로리라는 게 뭐냐면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내는 칼로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결국 그 도수에 따라서 그램이 달라지는 거니까. 양주 같으면 양주잔 작은 거 있잖아요. 43cc짜리. 그거 한 잔이 110칼로리. 밥 3분의 1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주 작은 잔으로 세 잔 딱 드시면 밥 한 공기 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 한 캔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170칼로리. 밥 한 공기, 저기 반 공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땡땡땡이 사실은 적지 않은 칼로리. 이게 과잉 칼로리니까 어때요? 아까 과잉 칼로리가 몸에 들어가서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중성지방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져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유, 특히 남성분들 뱃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 술인 경우가 적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국인이 당뇨병에 취약하다. 취약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취약하다. 예, 의사표명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취약하지 않다. 취약하지 않다. 예, 나머지는 모르겠다. 예, 비슷하게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사실은 출제자가 기존에 뭔 얘기했는지 제가 그냥 무턱대고 맨땅에 헤딩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뭔가 조금 사전 정보를 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대사증후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미국 사람 못하지 않게끔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비만한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예요. 이게 70년대에서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당뇨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본 거예요. 미국 보니까 이 전체 인구입니다. 30세 이상 성인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한 5%였던 게 8%로 증가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1%대에서 8%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증가했나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증가했고요. 한국은 5배가 증가한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아시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왜 그럴까요? 단거를 많이 먹어서요. 미국 사람들도 단거 적지 않게 먹습니다. 음료수 보면 걔네들은 1리터짜리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비만하죠. 칼로리 섭취가 많고. 단거가 당뇨병을 일으킵니까? 어떠세요? 단거가 당뇨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단 것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당뇨병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라고 그게 아니라 단 거가 대개는 칼로리의 덴스티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거 먹으면 당뇨가 오고 단 거 안 먹으면은 달지 않으면서도 칼로리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칼로리를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미국 사람들의 당뇨병 유병률에 못하지 않게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활동량이 적나?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비만한 사람들은 저희 심지어는 당뇨병학회, 미국 당뇨병학회 저는 저희 집 1층에서 9층까지인데 지하에서 지하 2층부터 하면 한 12층을 올라가야 돼. 계단으로 가거든요. 병원에서도 1층에서 8층까지 계단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미국 당뇨병학회에 가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는 게 당뇨병 전문가도. 네, 그러면 안 되죠. 당뇨병 전문가가 환자들한테 내가 교육하는 대로만 살고 내가 하는 대로는 따라하지 말라. 그러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하십시오. 내가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당뇨병이 이제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한 14%,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빙산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이거는 당뇨병 전 단계. 아까 말씀 126 이상이면 공복혈당 당뇨라고 그랬는데 100에서 126 사이. 이게 한 830만 명.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00만 명 정도가 혈당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좀 넘으니까 적지 않은 당뇨병과 관련된 인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디프론즈라고 해서 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반팅 렉처라고 해서 당뇨병 학회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그걸 받으신 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저랑 이제 대담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당뇨병이 미국과 비슷한 정도라니까 깜짝 놀라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엔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작은 엔진을 가지고 태어났다. 왜? 50년대, 60년대에 어머님들이 임신하면 어머님들의 영양 상태가 좋았겠어요? 안 좋잖아요. 태아의 발육이 안 좋죠. 소위 말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뭐죠? 인슐린이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예요? 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의 볼륨 자체가 부족하게 태어난 거예요. 작은 엔진은. 예를 들면 1000cc 엔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못 먹던 시대에는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1000cc 엔진이지만 1000cc 차체를 끌고 다니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잘 먹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비만해지. 차체가 이제 어떻게 돼요? 2000cc가 됐어.
그 1000cc 엔진으로 2000cc 끌고 다니려면 부담이 되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2000cc 엔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만해져서 2500cc 되어도 끌고 갈 만한 거죠. 우리처럼 4000cc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이게 그래서 대사증후군 같은 당뇨병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곤했다가 풍요로워지면서 많아지는 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살다가 잘 살아지면 우리처럼 사실은 압축성장한 나라. 저는 압축성장의 반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축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실은 체질적으로나 건강적인 측면에 허약한 측면 사회 구조나 문화에서도 역시 허약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아까 그 통일 문제와 제가 좀 관심이 있다 이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베트남 이상으로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우리보다 취약하죠. 여기는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 때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주려서. 영양박탈로 인해서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살아났어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부족한 장기의 발육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나중에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그때 죽지 않았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사주야 질환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증적으로 제가 그거를 이제 확인한 게 2008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 검진을 우리 병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10년이 넘었죠. 이분들 중에 30대 그러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10대를 경험했 그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장기죠. 키 차이가 남성을 보면 우리하고 비교해서 한 6cm 정도 작습니다. 체중 적게 나가죠. 복부 비만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데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은 이미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췌장에서의 인슐린 능력은 우리 한 70%. 결국 조금만 더 비만해지면 당뇨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대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적으로 취약하다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대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이런 게 다 같이 있으면서 비만한 거가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중성지방 또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살을 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살을 빼면 그럼 얼마나 빼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 비만하면 비만할수록요 당뇨도 증가하고 고혈압도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것도 증가합니다. 심혈관 질환도 증가해요. 그런데 오래 사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특히 고령에서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당뇨인들에게 정상 체중으로 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체중을 정상 체중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게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비만하지 않도록 이거를 비만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제가 공개합니다. 이 누구 거겠어요? 이게 이제 제 겁니다. 제가 키가 172cm고요. 체중은 73kg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72, 73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70을 목표로 빼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이제 100만 명 코호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아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자.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100만 명을 추출해서 표본 코호트를 우리 학교 의학통계학교실에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체질량지수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키 있잖아요. 그러니까 172cm면 1.72m가 되겠죠. 1.72를 두 번 곱하고 그거를 본인의 체중으로 나눠주면 체질량지수가 나오는데 24.7이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과체중이에요. 서양 사람으로는 정상인데 우리가 대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사는 거는 26에서 28 정도가 가장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특히 고령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런데 회복할 거냐? 마른 분들은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험한 거는 저체중이에요. 전체 사망도 그렇고요. 심혈관 사망도 그렇고 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지나치게 적게 나가는 분들, 특히 지병이 있고 고령인 분들은 일이 생겼을 때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물론 고도비만이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체중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정상 체중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나치게 살 빼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인데, 이거를 또 제가 들여다보니까 체질량 지수, 이게 이제 국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지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통계학과 교실에 계시는 박유선 교수님 팀하고 같이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 비만을 평가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중을 보장한 허리둘레예요. 최근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같은 체중이 있는데 허리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근육이 많겠어요, 지방이 많겠어요? 지방이 많은 거죠. 같은 체중인데 허리둘레가 별로 안 나간다, 그러면 그분은 같은 체중이라도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체중을 보장한 허리둘레를 가지고 새로운 지표로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노인코트에서, 65세 이상 노인코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근육과는 반비례하고요, 지방과는 비례하는, 그래서 체질량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적합한 지수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논문을 저희가 지금 리뷰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지표를 바꾸자, WWI로 바꾸자,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지표로 바꾸자, 저는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조는 분도 이제 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잠 깨고 갑시다. 예. 유전자 생활 습관, 내 건강이 뭐가 더 중요한지. 자,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타고난 게 중요해. 예. 타고난 반반이다. 자,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예, 이게 압도적으로 맞네요. 그렇죠. 이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기가 조금 거시게 해져요.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유전자를 바꾸라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으신 건데, 증거가 있느냐. 이거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그래서 의학 저널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 사이언스, 뭐 네이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향력 지수의 두 배 이상입니다. 영향력 지수가 70점에 해당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지수가 높은 저널인데, 여기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코호트고요. 얘는 이제 말메라고 해서 스웨덴 코호트인데, 얘만 보세요. 미국에 있는 코호트 중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재현한 거니까. 유전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 10년간 심장병 발생 위험도를 보면 위험도가, 유전적인 위험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같은 유전적인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 생활습관 나쁜 사람 보면 거의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으로는 안 좋아, 근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으면, 유전적으로 같은 위험한 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보다는 심혈관 질환을 반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유전적으로는 심혈관 위험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제일 낮은 사람이. 그런데 생활습관이 엉망인 사람.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생활습관이 엉망인 사람보다 내가 유전자가 나빠도 생활습관이 좋다면 심장질환이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타고난 유전자보다도 후천적인 생활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전 단계, 나는 아직 당뇨는 아닌데 당뇨로 가는 거 막으려면 나 당뇨병 예방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당뇨병 전 단계로 예방약 드시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수많은 약 중에서 당뇨병 예방 목적으로 권장되는 약은 메폴민이라는 약 하나입니다. 이런 약들 다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온 것만 제가 써놓은 건데,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그리고 약으로 인한 효능 더하기 가격 이런 것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메폴민이라는 약은 한 알에 100원 내외 하는 굉장히 싼 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권고안에서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먹이지는 않고요. 당뇨병 전 단계면서 본인이 좀 비만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습관 개선은 참 어렵다.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업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직업을 바꾸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메폴민이라는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당뇨병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뭐다? 생활습관. 증거가 이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니잼이라는 논문에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만 번 이상이 인용된 엄청난 논문이에요. 이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한 연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비만한 당뇨병 전 단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뚱뚱하죠. 그런 사람인데 아직 당뇨병으로 가지 않은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메폴민이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약을 넣었어요. 그다음 그 약효를 증명하려면 가짜액을 줘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임상 연구할 때는 가짜액이 꼭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연구는. 왜냐하면 약만 먹는 거 가지고도 심리적으로 내가 이거는 당뇨병 예방하는 약이야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 안 그래요. 동물 실험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위약 대비 효과가 있어야 그게 진짜 약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메폴민이라는 진짜 약을 주고 한쪽은 가짜 약을 줬어요. 한 그룹 두 그룹.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여러분들이 맞춘 생활습관 개선을 엄격하게 했어요. 뭐가 제일 효과가 있었다고요? 생활습관. 그래서 맨 위가 뭐겠어요? 맨 위에. 이게 뭐냐면 체중 변화거든요. 지난 4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중재를 한 건데 4년 동안 체중이 별로 변화가 없는 그룹. 이게 뭐겠어요? 진짜 약 줬겠어요? 가짜 약 줬겠어요? 가짜 약 준 거죠. 여기는 체중이 좀 빠졌네요. 진짜 약, 메폴민. 요거는요? 이게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해서 처음에 한 7kg 정도 체중을 빼는 걸 목표로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사실 굉장히 노력하게끔 만들었어요. 16번의 교육, 티칭을 해주고 또 생활습관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들이 운동하는 거, 먹는 것도 다 개별적인 티칭을 해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 연구입니다. 개별화시켜서. 물론 이제 뒷심이 약해서 조금씩 체중이 올라가죠. 그랬더니 이건 당뇨병의 이제 유병률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한데 요게 보면 당뇨병이 4년 정도 지나니까 한 35% 당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폴민이라는 진짜 약을 먹으니까 한 30% 감소하고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니까 약을 안 줬는데 당뇨병으로 가는 건 한 60%를 줄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거는 4년 연구거든요. 10년간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한 효과가 이후에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체중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습관을 엄격하게 개선했던 그룹이 가짜약에 비해서 34% 여전히 당뇨를 진행하는 걸 막더라. 이거를 저희가 레가시 이펙트 그래요. 유산된다. 좋은 이 헤리티지가 유산되는. 그래서 초창기 4년 동안 열심히 한 게 10년까지. 최근에 15년 데이터도 나왔어요. 15년까지도 유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4년 동안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한 게 그 시점에만 효과가 아니라 그 후반부 10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데이터죠.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 또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생활습관 개선 말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건 결국 식단, 그것도 생활습관이죠. 그것도 이제 힌트를 주자면 이거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거는 결국 내 몸이 하는 거잖아요. 몸이 하는 거면 몸 말고 마음, 그렇죠? 마음을 여기로 하면 안 되고 여기로 해야 되나요? 예, 마음.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 있는 이제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14만 명 정도. 영어로 돼 있어서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우리말로. 보세요. 폐경 후 여성에 있어서 성격과 당뇨병의 발병률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당뇨로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당뇨로 가는 위험이 한 12% 줄더라. 반면에
감정적인 거를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뇨로 갈 가능성이 분을 내는 거.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성격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게 뭘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통제하기가 아주 쉽다. 하지만 엄격해야 된다.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정확히 보여주면 몇 차례 반복적인 시도 끝에 자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의 발 밑에 이 세상을 바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습관. 예. 어떻게 알았어요? 시온 코비를 가지고 힌트를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습관입니다. 습관이 뭐냐? 우리 처장님께서 한문학과인데 제가 이 겁 없이 한문을 썼습니다. 익힐 습, 익숙할 관. 이게 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반복된 행동의 결과로 익숙해진 생활 양식. 이게 습관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오른손으로 밥 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나 오늘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어야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안 그러죠? 왜 근데 오른손으로 드시죠? 습관이니까. 그게 어색합니까? 안 해석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두세 살. 그래서 이제 숟가락질 이유식에서 이제 밥 먹기 시작할 때 어머님이 손에다가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잘하셨던 분 있을까요? 뭐 떨어뜨리고 입에도 묻히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반복하니까. 그래서 특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거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습관이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활습관 개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습관이 제일 좋다. 그리고 미국 연구들도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여러분 생활습관 개선하면 4년 연구했잖아요. 4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셔야 됩니다. 4년 동안 일을 악물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매우 가혹하죠. 그렇죠? 얼마나 고생하면 될까요?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고생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몸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운동이 습관이 되면요.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운동하러 나가요. 왜? 운동을 안 하면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과식하잖아요? 다음날 고생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과식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고생한다? 습관이 바뀔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로 가혹한 얘기를 안 해요. 할 만한 거, 가능한 얘기, 못할 걸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싫어해요. 되는 걸 되게 하라.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 바꾸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자연의 이치나 습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결심해야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몸하고도 대화하는. 그리고 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하고 같다는 거죠. 씨를 뿌렸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씨를 뿌려야겠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씨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좋은 열매가 열립니까? 뭔가 해야 하잖아요. 뭘 해야 돼요? 관리해주고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는 소위 수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도 얘가 잘 발화할 때까지.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건강관리에도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점 바꾸는 거. 당뇨병이 몹쓸 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쓸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당뇨 관리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엔 그랬어요. 교육할 때 여러분 당 관리 안 하면요 실명할 수 있다니까요. 콩팥 망가진다니까요. 심근경색증으로 김정일처럼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겁을 먹고. 근데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맞아. 이번에 성적 90점 안 되면 너 열대다. 그러면 공부합니다. 평생 공부하겠어요? 그때만 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내 건강에 대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투자이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사실은 당뇨병 없는 사람 못지않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당뇨가 있지만 혈압, 혈당, 고지혈증 잘 관리하고 담배도 안 태우는 분들이 당뇨 없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동반자 친구라는 이미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런 친구 안 만들도록 노력하시고 해서 미수를 넘겨서 건강한 분들에게 이제 이런 감사표를 드려요. 당뇨병과 인생 역사를 함께하며 미수를 넘기도록 세월을 이겨내신 환자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저희 당뇨센터에서 그때 첫 이거를 받으셨던 분이 만으로 97세예요. 22년생.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 당화혈색소 혈당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고요. 간 신장기, 물론 연세가 드셔서 신장 기능은 나빠졌지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150 이하가 정상인데 87, 나쁜 좋은 콜레스테롤도 50 이상이어야 되는 65. 이분이 3년 전, 4년 전에 강의를, 3년 전이네요. 강의를 시킨, 제가 30분 강의했거든요.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3분 강의했거든요. 제 강의는 완전히 잊혀진 강의가 됐어요. 이분이 나와서 3분 강의, 여러분 내가 올해 나이 91세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조용,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처럼 건강하게 살려면 식사 관리하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 갖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잘 쫓아오고 약 챙겨서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은 제가 100세가 되면 공개 강좌 때 다시 한번 모실 겁니다. 그럼 제가 강의 안 해도 돼요. 이분이 한 말씀 하시면. 친구가 되면요 환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식, 웰빙식. 저도 당뇨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운동도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인생의 보약. 보약이니까 좀 쓰죠. 그렇지만 습관이 될 때까지만 좀 쓴 거예요. 약도 억지로 먹지 말고 내 건강 지켜주는 고마운 일꾼이라 생각하고 먹는 거고요. 그리고 아야 내가 당뇨 있어서 내 자녀들한테도 당뇨병 물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전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당뇨 있는 아버님, 어머님이 집에 가서 솔선수범하면서 온 가족이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건강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홀로코스트 아시잖아요. 유태인들 수백만 명이 끌려가서 정말 비극적으로 독가스실에서 죽어나간. 근데 이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서바이벌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서 한 연구예요. 홀로코스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나이, 성별을 다 매칭을 시켜서 비슷하게. 누가 병이 많았겠어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람이 병이 많았겠어요?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겠어요? 너무 앞서갔는데.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병은 많아요. 당뇨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병들은 많아요. 왜? 험한 세월을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오래 사는 거는 홀로코스트 경험한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뜨는 말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질병이라는 게. 당뇨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를 직면하고 이겨선 그래서 그거를 디딤돌 삼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실 과학적인 증거죠. 이게 황현산 선생님이라고 우리 고대 불문과 교수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썼던 책 수필집이 밤이 선생이다. 나이가 들면 어둠은 더욱 많아지는데 하늘을 꿰뚫을 것 같은 빛나는 순간 아주 가끔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면 어둠에 익숙해지고 어둠을 용서하게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이겨낼 만한 거죠. 습관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요. 내 그냥 혼자 건강하겠다라는 거는 동기가 약해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도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과 우리 사회에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에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손해보는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고상한 이기주의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기주의 같지만 결국 그 건강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더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사명이거든요. 상상하는 능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몸과 대화하자라는 얘기래요. 몸과 대화하자.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건강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내가 과음하고 가식한다는 가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야, 위야, 장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다. 다음에 내가 안 그럴게. 그래도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은 잘 자자. 생각이 좀 많고 스트레스 많았으면 오늘 생각 아니라고 뇌도 고생이 참 많았다. 네,
고생한 만큼 푹 자야 되지 않겠냐. 오늘 잘 자자. 팔다리 많이 움직이고 그랬으면 팔다리도 고생 많았다. 푹 쉬자. 그리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이렇게 몸하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내가 몸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미안해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 간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몸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몸이 대화를 거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드시니까, 술 많이 먹으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간부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대화를 걸 때 그 대화를 무시하지 않고 몸과 잘 대화하는 분들이 건강합니다. 자,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관점 갖고 결심하고 마음에 바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행동도 너무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야, 운동이 보약이라고 들었으니까. 근데 운동은 한 30분 내지 1시간 하는 거 좋대. 하루에 한 번도 운동을 안 해보시는 분이 가서 30분, 1시간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저한테 나음에 와서 따질 거예요. 선생님, 보약이라고 들었지만 그 보약 진짜 쓰대요.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나 전혀 안 하셨던 분이면 10분, 20분 걷는 것도 괜찮아요. 소박하게 실천하는. 그래서 생각은 크게 하더라도 think big이라고 그러죠. Start small. 그렇지만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얘기 들었으면 내일부터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내 습관 중에 뭐가 나쁜 해친 습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들에 주목해야 돼요. 다 바꾸려면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저녁 늦게 과식하는 거 있다? 그러면 이것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성취감을 경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저녁 과식은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선물도 먹는 걸로 선물하지 마시고 다른 선물로 해서 축하하고 보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고하는 게 당연하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자. 작심삼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작심삼일이면요. 3일마다 결심하시면 돼요. 작심삼일하고 또 3일 후에 다시 또 결심하고. 그렇죠? 실패하는 거가 당연할 수도 있다. 다시 도전하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는 거는 김장 담글 때만 쓰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큰 성취, 그리고 보상한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습관, 더 큰 걸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런 성취감을 경험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했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또 투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탁에 앉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간식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원칙 지키시면 돼요. 간식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나는 식탁에 앉았을 때만 먹는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믹스커피. 연세 드신 분들 좋아하시죠? 특히 우리 60대, 70대 우리 중년 또 어르신 어머님들이 선생님 저는 믹스커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전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이렇게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 그렇게 촌스러운 믹스커피를 드십니까? 격에 걸맞는 원두커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고요. 과식했으면 30분 동안 내가 추가적으로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운동 안 하려면 내가 과식 안 하겠다. 계단으로 다니는 거. TV 볼 때도 고정식 자전거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보지 말고 이거 타면서. 넛지라는 게 있어요. 넛지. 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건데 이거는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압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기부여를 가볍게. 그러니까 어깨로 툭 치는 거. 손으로 잠깐. 마치 남자분들이 이런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남자의 눈물은 아무 때나 흘리는 게 아닙니다. 뭐 보신 적 있죠? 이런 거로는 좀 동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변 볼 때 소변이 밖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밖으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한 걸음 더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넛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별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과일 먹기 싫어한다 그러면 책상 위에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보이기 좋은데 탐스러운 과일을 놔두는 거예요. 너 왜 과일 안 먹어? 하면 안 먹지만 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건 탐스러운데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럼 먹는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넛지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리자는 건데 제가 하는 건 제 진료 여기 보니까 제 진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봅니다. 지금도 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면 그리고 계단으로 간다는 얘기했고요. 제 연구실에 가면 책상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책상이에요. 저는 평상 서서 일을 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그때 책상을 내려서 앉고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넛지가 되겠죠. 자, 우리 처장님 계시니까 제가 처장님께 드리는 제안이에요. 일상의 혁명.
캠퍼스 걷기. 한 사람당 캠퍼스에 들어오면서부터 한 3,300보를 목표로 하자는 거죠. 요즘 이제 이건 앱으로 개발해도 되고요. 제가 학회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국제학회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다 머지하는 거를. 그러면 본인이 몇 보를 걷고 그게 전체 머지가 되면 수백만 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월 21일 그래서 한 7만 보 정도를 걷자. 3,300보. 우리 학생들 3,300보 하루에 캠퍼스에 들어와서 걷나요? 3,300보를 걸으려면 그래도 한 40분 정도는 걸어야 될 텐데 이게 1,111명이 돼요. 그러면 7,700만 보가 됩니다. 한 달에. 제가 이 숫자들을 괜히 해놓은 건 아니겠죠? 이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IoT 기반으로 해서 캠퍼스 들어올 때마다 혹은 와이파이 딱 킬 때마다 본인의 걸음수가 계산이 되고 3,300보를 넓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를 머지하면 한 달에 7,700만 보. 이 3.3%에서 3,300보를 가져온 거예요. 3.3%는 뭐냐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소금의 농도가 3.3%예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많지 않아요. 3.3%의 소금이 바다가 썩지 않도록 세상이 더 아름답게 1111 하나하나하나가 만나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7,700만 명이 한반도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300보씩 내 건강을 위해서 일상의 투자가 한반도 인구에 해당하는 이거를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 3,300원씩 이게 370만 원 동문기업 매칭해서 투자를 받으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 3,300원이면요 영유아들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중에 40%가 아직도 영양 부족이에요. TV에 보이는 평양만이 아니에요. 평양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비평양. 평양 아닌 데는 지금도 형편없습니다. 2018년도 데이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두유를 먹일 수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5천 명씩. 애들이 1년이 지나니까 키가 3cm가 커요. 두유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포함된 3,300원이면 내가 하루에 3,300원 걷는 거. 3,300원이면 북한 아이들 한 달분 두유값이 됩니다. 그래서 솔트 3.3%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되게 고대다운, 민족 고대다운 가치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기업들도 막 들어오실 것 같아요. 최신 유행 다이어트 이거 들어보셨어요? 끼니발란? 안 들어보셨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흘러서 뭐 이름도 아주 좋아요. 뭐 이 잡스의 얘기를 비틀어가지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과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된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통상적인 칼로리를 제한시킨 거나 간헐적 단식이나 체중 빠지는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뭐냐면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언제는 먹고 언제는 안 먹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습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불규칙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간헐적 단식 그룹이 이 연구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라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는 끝까지 못 가더라는 거예요. 나 간헐적 단식 못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생체식의 다이어트예요. 생체식에 맞게 이것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햇볕이 비칠 때만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먹지 말고 침상에 가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8시간 내에 끝내면 좋고 길어도 12시간 내에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먹었다면 맥시멈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할 때 먹고 활동하지 않을 때는 안 먹는 거가 생체식에 맞는 거죠. 이거는 습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아까 반복된 행동의 결과라고 했는데 수고가 필요하다. 선택,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고 얼마나 그래요? 통상적인 행동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두 달이에요. 그래서 66일의 기적 얘기하겠는데 두 달만 운동 안 하던 것도 꾸준히 운동해보면 식사 조금 절제하는 거 꾸준히 해보면 간식 안 먹는 거 꾸준히 해보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쉽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고 씨앗이죠. 습관이 바뀔 때까지는 수고, 행동이 필요하다. 반복된 행동의 결과로 습관,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면 습관이 바뀌면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다이아가 아니라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게 이게 물방울 가격이요 303억이에요. 자 이거를 백화점에서 봤어요. 우리 어머님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그 303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백화점에 진열돼 있는데 조용히 내가 가져왔어. 말 안 하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말 안 하고 가져온 사람을 세비한 사람 치매라고 그게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건강을 다이아몬드하고 바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게 연마되는데 21개월이라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바꾸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두 달 투자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하지 않고 건강 얻겠다고 그러면 무슨 심보? 도둑 심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이제 건강 강의에서 행복 강의로 조금 가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행복 연구라는 게 있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중에 가장 오랜 연구예요. 연구의 책임 연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구를 애초에 계획하고 책임지고서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 3명이 바뀌었어요. 왜? 너무 오래 하니까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75년 동안 추적했어요. 1938년부터. 하버드에서 한 연구인데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결론이 이거예요. 행복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뭐 어떻게 행복하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관계라고 해요. 관계. 사회적 연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관계. 근데 아, 나 친구 많아. 그렇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관계의 양보다도 관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느냐. 그런 이웃이 있느냐. 이런 해서 관계의 질이 중요하고요. 이 좋은 관계를 가지니까 몸, 뇌에도 MRI도 다 찍고 그랬어요. 치매도 적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가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직장일이 아니어도요. 혹은 직장일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일 속에서도 가치와 보람. 저 같으면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속에서 가치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제 교육 철학은 저를 뛰어넘는 학생이 열을 만들고 백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으면 제 보람이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더 테라사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죠. 누가 더 예뻐요? 누군지는 아시죠? 예, 이 얼굴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아름답죠? 그래도 여기? 예. 저는 예쁨과 아름다움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름도 있고 저희 곡절이 있었지만 그 곡절을 통해서 인생의 경륜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산. 저는 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노년에 오드리 헵번이 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헵번이 했던 얘기예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기억하라. 네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름답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건강검진.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세계 최고, 최장수국이 되는 거 아세요? 또 란셋이라는 세계, 아까 NEJM 마음 두 번째로 유명한 저널에 그래도 뭐 영향력 지수 60점 가까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분석한 거가 2017년대 우리나라 남성 2030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남성은 79세에서 86세로 그 다음에 여성은 86세에서 91세로 기대 여명이 증가할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가검진 해주는 거예요. 건강검진 하는 거
우리 병원에서도 특히 우리 KU 프라이빗 클럽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들이죠. 정기적으로 받고요. 질병이 딸지라도 이거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아까 제가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 얘기한 것처럼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게 건강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이 일에 살아야 돼. 내가 있는 게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니까 내가 있는 게 우리 직장에, 내 일터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라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건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다. 고대가 세계 50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될 것 같아요. 1등 고대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서열보다는 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로 총장 되신 전진택 총장께서 하신 구호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어떤 가치를 담을 거냐. 제가 란셋이라는 이 저널에 메디컬, 그러니까 의학 연구 영역에서 갈라파고스를 들여다봤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파고스가 어딜 것 같아요? 의학 연구 영역에서 고립돼 있는 섬. 서구하고 교류 전혀 없는 곳.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북한 아니겠어요? 북한이 고립돼 있는 섬 마치 갈라파고스 같아요. 근데 갈라파고스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현대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북한에 있는 의학 저널들을 쭉 들여다보고 지난 10년 동안을 분석해보니까 한반도 자체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코호트예요. 왜?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의 분단을 통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생활 습관도 다 바뀌었잖아요. 질병의 양상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연구하면 저는 노벨 생리의학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남북 보건으로 영역에서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자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문학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민족문화연구원도 그렇고 야생문제연구소도 그렇고. 근데 70년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사상갔는지 아세요? 500만 명의 사상이 있었어요. 죽고 죽이는 정말 비극적인. 저희 가족도 사실은 한국전쟁에 21명이 죽은 가격. 제가 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 우리 가족의 사실 DNA에서 유래된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고 70년 동안 그렇게 불화하고 했던 내가 만약에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요, 앞으로 전 세계 평화, 화해학의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써야 돼요. 이런 일이. 마틴 루터 킹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평화의 사도로 다 기억하잖아요.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비폭력 저항 운동,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콤 엑스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말콤 엑스는 잘 기억 못해도 기억하잖아요, 다. 마틴 루터 킹은. 한반도가 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한반도의 역설이죠. 그래서 화해학, 평화학의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대 민족고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반도 공동체 연구를 주도하고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학을 주도하고 나중에는 분단 그리고 우리가 고립된 섬처럼 보였던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면서 사실은 유라시아로 갈 수 있다면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고려대학교가 포지셔닝하고 그런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랜 시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